사람들이 정말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찌르찌르 찌르찌르. 저기서 남편이 퇴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온다 이제. 키오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키키. 네. 오늘은 조금 우아하게 먹을 갈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컨텐츠를 하려고 이러고 있냐고요? 바로 오스원 컨텐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니니니니니 엄마님 엄마님. 어머 안 좋아지네. 이런 오서방 컨텐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차분해지시라고. 여러분 요즘에 제 거 보면서 너무 격앙됐어. 좀 차분해질 필요 있잖아. 조곤조곤 말하면서 캄하게 아가 태명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차분해질 필요 있잖아. 이 태명을 정말 마음에 끌려서 졌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태명 추천에 들어가면은 사랑이 복덩이, 행복이 기쁨이, 하늘이 건강이, 축복이 도담이, 행운이, 나비, 깍꿍이, 깡깡이, 짝꿍이, 뽀뽀. 약간 아가들한테 딱 그 맞는 태명을 작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이 잘 없었고 그냥 제가 좋아하던 걸 했어요. 도대체 뭐냐면 제가 지금 배가 이렇게 닿는데 아 우리 오빠 내가 태명 공개할 거야. 이거 글 써가지고 재밌겠다. 이게 리액션이 전부냐? 어? 되게 너무 크게 졌다. 썼어, 잘 썼어. 짠! 바로 초록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써볼게요. 초록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우리 초록이한테 자존심 상해. 다시 써야 돼. 아, 조용히 해. 이거 지금 틀렸다고 지금. 더 잘 썼어요. 저기서 남편이 초록이 퇴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따다 사랑하는 TV를 싣고 초록이 나온다 이제. 다들 하나같이 되게 특이하대요. 오빠도 많이 들었지 그런 얘기. 응, 병원 가서도 그런 얘기. 오, 아 근데 어 그러게 난 신기했어. 보통 그렇게 안 하나 봐. 이름을 초록이로 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왜 초록이로 졌어? 왜? 키움이 여러분들께 안 알려드릴 수가 없죠. 초록이라는 의미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초록이를 갖게 되었을 때 이 한강을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이 안 보이는데 많이 진짜 파릇파릇한 초록색들을 많이 봤어요. 거의 막 황금 연두 초록빛. 저는 원래 초록색을 가장 좋아했는데 항상 마음이 평온해지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저한테 초록색은 생기, 활력 이랬던 것 같아요. 초록이라는 건 약간 중성적이고 생명이라는 것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초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초록아, 초록아 이렇게. 초록아, 이건 장미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가시가 많아. 냥 엄마가 가시 하나만 이렇게 따도 될까? 여러분 저 가시 하나만 떼도 돼요?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와. 초록아 이거는 코뿔소라고 하는 건데 장미꽃에 가시를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거란다. 엄마가 초록이 태어나면 이렇게 많이 해줄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록색이라는 거는 오로지 땅에 뿌리를 둬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색이다. 저는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빗대자면 현실에 뿌리를 내리되 높은 이상을 품은 자. 꿈보다 뭐 해몽이죠. 체게바라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좌우명 중에 하나가 리얼리스트가 되자. 어떤 뭐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아무리 이상이 높아도 그냥 이상으로만 남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리얼리스트, 그러니까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높은 이상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태명이라는 거 제가 제일 많이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를 때마다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를 불러야지 좋은 기운은 전달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운을 담아서 영상을 찍는 것과 기분 나빴을 때 영상 찍는 것과 다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이 초록이라는 걸로 동요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초록이한테 이 동요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초록아 들어줘. 쥐룩쥐룩 쥐룩쥐룩 비가 내려오는 날에는 초록초록 초록초록 내 마음도 씻겨내려요. 우르캉캉 우르캉캉 제 아무리 번개 같은데도 주르기는 배 안에서 두릉쿵쿵 잠만 잔대요. 괜찮죠? 저 이거 음원 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우리 초록이 누굴까요? 네? 제가 그 답도 지금 여기서 맞아? 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짠! 이모 삼촌 다음 영상에서 만나 키키! 이거 초록이 전해달래요 이렇게. 아하! 우롱. 자. 아니 원래 지난번에 바뀔 뻔했거든? 근데 다시 내려왔어. 아, 몇만 되면 바뀌어? 2만. 아 2만에 바꿀 거야? 주룩주룩 주룩주룩 비가 내려오는 날에는 주룩주룩 주룩주룩 내 맘도 씻겨내려요. 우르캉캉 우르캉캉 제 아무리 번개 같은데도 초록이는 배 안에서 두루렁쿵쿵 점만 잔대요.